안녕하세요. 세이고 저자 블랙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제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이고라는 책이고요. 2018년 12월 달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 부분 중에 오늘은 어근 중 딕트 또는 DIC 어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휘에 스토리텔링을 입힌, 그러니까 이야기식의 어휘 설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위주의 스토리로 어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단순 어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휘의 어원은 어디며 어떻게 해서 이 어원이 이 어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딕테이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딕테이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히틀러가 비서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다. 지시를 내려서 이 비서는 그 글을 지금 받아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 딕테이트라는 단어는 지시하거나 받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히틀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재자라고 하는데요. 이또 딕테이트가 독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비서한테 받아 쓰기를 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해보시면 이 어휘는 좀 기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시하다, 받아쓰게 하다. 이렇게 딕테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받아쓰기입니다. 영어에서 딕테이션 이렇게 하면 받아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겁니다. 딕테이터가 독재자라는 뜻이 있었다 했는데, 이 독재자들은 대부분의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을 영어로 이제 룰러라고 합니다. 통치자는 이렇게 국왕이나 황제, 그리고 군주 이렇게 세 분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국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킹이나 크라운, 황제는 이제 요거는 러시아 쪽 계통에서 쓰는 겁니다. Emperor죠, Emperor 황제라는 뜻. 그리고 군주 중에는 이제 모나크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네요. 혼자 다스린다. 아크가 여기 룰러 뜻이거든요. 룰, 다스리다. 그래서 가이사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가이사르는 로마 시대 때, 약 비원전 한 1세기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이 조금 넘었네요. 가이사르라는, 이 라틴어로는 가이사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시저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시저. 그래서 영어로는 시저고요. 예.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는데, 이 암살을 당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빈첸초 카모치니라는 분의 작품이고요. 실제 이제 존재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이분이, 예, 카이사르고요. 여기 칼 들고 이렇게 암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브루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독재자가 독재를 하다가 이제 의회에서 약 300명가량 가이사르를 암살을 하는데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죽으면서 했던 말, 브루투스 존 노마저라는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말 들어보셨죠? 그 말을 했던 가이사르가 했던 말이고요. 근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이 전쟁터에서 왔다 말이죠. 이렇게. 그걸 보았다. 그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게 빅토리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BID가 쓰이면도 보았다, to se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어에서 이 단어들이 많이 벗어나요. 이게 라틴어니까 지금 하는 게 로마 시대 때 사용하는 언어를 대부분이 라틴어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 이렇게 하면 이제 컴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라틴어에서 오는 단어들이 영어 어휘에 어떤 근간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많은 걸 설명을 하게 됐네요. 자, 딕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언이라는 것인데요. 격언. 뭐 속담 격언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딕텀, 이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거죠. 속담에 가깝죠, 그죠? 우물한 개구리다. 세상을 우물 안에서 있으니까 전부가 우물 안이 전부인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시 커피 중에 맥심이라는 커피가 있죠. 맥심이 원래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격식이 있는 이런 커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맥심을 먹을 때 격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속담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제 프로버죠. 예, 속담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sayi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s 붙여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속담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속담을 보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원래 yourself라고 해야 되는데죠. known yourself인데 이거는 thyself라고 해서 라틴 계통, 그리스어 계통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아닌 것네요. 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격언으로 델포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도시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델포이에 그 신전 앞마당에 가니까 새겨진 경고가 있는데요. 비석에 새겨진 말을 경고라고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실제로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앞마당에 있는 글귀였구나 라는 거죠. 자, 속담과 격언의 차이는요. 속담은 격언과 비슷한 게 쓰이기도 하는데 속담은 격언에 비해서 좀 더 우스꽝스럽고 재밌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누구의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격언은 대부분이 이제 누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사람이 누군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많이 밝히죠. 속담은 보통 사람들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이렇게 두 개 정도 있는데요. Think difference는 스티브 잡스가 절개에 응용했던 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항상. Stay hungry, 항상 배고파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자, No free lunch는요. 보면은 점심이 공짜 점심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없다 공짜 점심. 그러니까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점심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자, addict는 중독자라는 뜻입니다. 중독자. 말을 하는데 AD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몰두하는 거고 안 좋게 하면 너무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림은 제가 이 소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이제 소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이렇게 납치하는 장면인데요. 요 강이 이제 지중해거든요. 이제 물길이 보이시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 에우로페라는 여자가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 쪽에 상단에 뭐 이집트라는 일곱 계통에 있는 공주였는데 이 공주를 제우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로 변해가지고 이 공주가 소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소를 변해서 소등에 올라타게 해서 지중해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대단합니다. 소가 지중해를 건너가고. 그래서 에우로페가 지금 무타기며 표정을 짓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무섭겠죠. 그래서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에우로페 제우스 있죠. 에우로페. 소로 변신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문명의 발상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최초로 도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우로페가. 그리스 최초로 도착한 사람입니다. 에우로페가. 유럽이, 에우로페 보시면 이럴 때 유럽이잖아요. 라틴어로 읽으면 에우로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에우로페라 불렀고요. 지금은 이제 유럽이라는 대륙으로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그 제우스와 이 에우로페 사이에서 미노스하고 이렇게 세 명이 태어났는데 미노스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노타우로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미노스의 왕비가 소를 너무 좋아해서 소와 어떻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미노타우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뭐 테세우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미노타우로스를 이렇게 처치하는 뭐 그런 그 일화라든지 다이달로스도 나오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카로스도 나오고 그래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컨딕트는 반박하다는 뜻인데 금방 제우스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다 보니까 이 헤라가, 헤라입니다. 제우스와 헤라인데, 헤라의 말에 지금 반박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컨트라에서, 컨트라는 앞에 이렇게 쓰이면 반대, against라는 뜻입니다. 반항하여 뭐 이런 뜻이죠. 대항하다라는. 대항해서 말을 하니까 반박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딕트는 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서양의 학자고요, 동양의 학자인 공자, 학자가 두 분이고, 종교 쪽에 이제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엔 그렇고 동양에는 이제 释迦牟尼, 고타마시타르타라는 释迦牟尼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4대 성인 4명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게 역사, 철학사, 철학이나 이런 어떤 세계사에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죠. 4명을 이렇게 한 번에 쫙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이 기소되다라는 뜻인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현혹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인딕트가 기소하다는 뜻인데, 기소되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기 전날,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날, 이렇게 친구 크리톤과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탈출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속모양 보이시죠? 손이 지금 하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한 말이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 여기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에 독배를 놓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돌아가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악법도 법이다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겠죠. 자, 기소된 인딕트 이렇게 어디 안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는 법원이 되는 지형을 하면요. 그러니까 기소하는 거죠. 기소는 검찰이 하죠. 이렇게. 자, 이딕트입니다, 이번에. 이딕트라는 이 단어는, 이딕트는 이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황제가 하는 말을 이딕트라 합니다. 네. 대륙봉쇄령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대륙봉쇄령이 어떤 거냐면, 프랑스하고 그 동맹국이었던 나폴레옹 1세가 전 유럽, 유럽에서 이제 영국 빼고 거의 전 유럽을 다 지배를 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1800년대쯤 됩니다. 1800년 초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고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영국이 봉쇄된 뒤 프랑스와 통상을 맺게 해서 영국이 프랑스하고만 통상을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권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전 유럽, 영국 빼고 전 유럽이 이제 나폴레옹 수준이 다 돌아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물품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겠죠.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인 봉쇄령이 돼서 경제봉쇄령이라는 말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폴레옹이 말했던 것들을 칙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딕트는 어떤 사이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들이 금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파문시키다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딕트는 딕트는 계속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지하는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인터딕트는 사이에 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그림에 보이는데, 프리딕트는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 프리딕트는. 프로퍼시라는 또 예언하다. 포캐스트는 이제 기상 예보하다, 일기 예보할 때 있죠.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예언하는 거죠, 일종의. 날씨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1503년, 좀 16세기 초네요부터 살았던 사람인데요. 1999년에 7월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예언이 틀리긴 했지만 하죠. 이제 막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프리딕트는 예언하다, 예언자를 통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또 뭐 신중에 예언가를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이렇게 아는 자라는 뜻인데요. 프로메테우스 이름 자체가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포로가 미리고요. 메테우스가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 약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아는 자.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제우스의 약간 반기를 든 그런 신이기도 하죠. 실제로는 제우스보다는 한 세대 앞서다기보다는 조금 일찍 태어난 제우스보다는 한 사촌형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딕트는 이 예언자들 중에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많은 예언을 남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우스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코카소스 산맥에 가서 3만 년 동안 이렇게 간을 쪼아 먹겠다는 그 신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인간한테는 가장 친밀한 신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이제 불을 우리한테 선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불을 썼게 됐죠. 그래서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인간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불을 누가 줬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더 이상 줄게 없어서 불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하고는 굉장히 좀 친근한 신 중에 한 명이죠. 자, 버딕트는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버딕트는 팽결이라는 뜻인데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뒤에 있는 단어도 빈디케이트도 이렇게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하는 하나 앞에 거는 판결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법원 안에서 이제 무죄임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노선트하다는 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걸 빈디케이트라고 합니다. 둘 다 판단에 관계된다는 거죠. 좀 둘 다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고 하나는 내가 무죄다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말을 하는 거고 여기는 앱디케이트인데요. 앱디케이트는 여기 AB가 어디 멀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멀리 말하는 것에서 멀리가 되는 뜻으로 해서 물러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그 세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우라노스고요. 그 사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예.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옆에 우라노스는 제우스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를 하고 크로노스가 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제우스 빼고 모든 자녀들 다섯 명을 다 집어삼키죠.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지막에 제우스는 돌멩이를 삼키게 해서 제우스가 우라노스를, 크로노스를, 없애진 않고요. 이제, 타로사로스라는 지옥에 가둬놓고, 다시 제우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굉장히 좀,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이야기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책에 쓰면서 굉장히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두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앱디케이트, 그러니까 왕위에서 물러났다. 단어를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겁니다. 자, 컨디션은요, 해가 보이는데, 제가 너도 분한테 들으니까 의사가 보통 혀를 보면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네요. 그래서 컨디션은 제가 이렇게 사람의 혀를 내미는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어느 꼬맹이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포트림 해가지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디디케이트는 열공하는 겁니다. 열공, 이렇게. 자, 드림이라는 말이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이 디디케이트, 몰두입니다. 이 단어의 디디케이트의 명사형인 디디케이션, 몰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리스폰스빌리티에서 책임감, 그다음에 에듀케이션에서 교육, 훈련, 이렇게. attitude에서 적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motivation 동기입니다. 이 다섯 개가 필요하면 이 다섯 개가 모여서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꿈을 이루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ndicator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 그림은 어느 분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그린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림에는 소질이 좀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손가락이 어디 가리키잖아요. 인디케이터가 그런 뜻입니다. 어디 안에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내다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predicate는 서술을 하는 뜻인데요. 수를 하는 뜻입니다. 이거 보시면 human life, 인간의 생활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 않다. 이게 pre가 보면 미리라는 뜻이고, dict가 말하다는 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왜 그 서술가 미리 말하는 거냐면, 영어 문장은요, 주어, 동사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 이렇게 써요. 목적어. 목적어 앞에 이미 동사에서 모든 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부정, 긍정과 부정이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리라는 거죠. 미리 말을 한다는 거야. 할지 안 할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I don't like인지, I like인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predicate가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사로서는 단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신디케이트는 트로이 전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선봉장으로 썼던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뭐 전사는 합니다만 원래 이제 엄마가 신의 신이고 여신이고요. 네, 아버지는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반신이죠. 이게 거의 싸우는 능력이 신에 거의 불응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최고의 영웅은 뭐니 뭐니 해도 예나폰을 이거는 아킬레우스였다. 이렇게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킬레우스를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전쟁에 참가하게 한 사람이 오디세우스거든요. 실제로는 아주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딕션은 글자 그대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사전들은 사전이 이렇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휘입니다. 어휘 중에서 어느 걸 선택을 하나. 그런 게 어휘 선택이 딕션이라는 거죠. 이렇게 딕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딕션이 들어가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조금 이따가 베네딕션은 그걸 볼 것 같은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좋게, 베네가 좋다라는 거죠. 좋대 이야기. 8개 정도가 있네요. 아까, 에딕트의 명사 중에, 에딕트는 중독자라는 뜻이고요. 에딕션 같으면 중독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베네딕션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좋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보통 이제 그 교황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12월 31일 날 1일이 되기 몇 초 전에 이렇게 해서 1일이 탁 땡 울리면 우리가 하면 제아종이 탁 울리면 보통 교황이 이렇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네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뷰티, 뷰티풀이라 뷰티풀 그 다음에 보너스 베네딕트 이거 이득이란 이득이익이란 뜻이거든요. 세 단어가 전부 다 베네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변형형이고요. 보너스도 약간 변형형이고 이 베네는 이건 그대로 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는 뭐 이익이 발생하는 특별수당이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네는 좋은 겁니다. 자, 멜딕션은 멜입니다. 멜은 나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그 유명한 애가 말포인데요. 말이죠. 말. 예? 포이가 이 동화범이라는 뜻이거든요. 드레이코 말포이. 그래서 드레이코 말포이가 죄송합니다. 이 드레이코가 동화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포이는 나쁜 동화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말포이가 해리포터를 굉장히 못 살게 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왜 그 론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해리포터에 론이라는 친구가 도와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원래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던 헤르마이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분들이 읽을 때 하는 뭐 헤르마이니라고 하는데 헤르마이니는 아주 똑똑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의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뭐 저자가 제이케이 롤링이 좋아했던 뭐 어릴 때 좋아했던 남자친구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 조리스 딕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조리스가 이게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법에 말하는 겁니다. 어떤 관할 영역을 이야기하죠. 법이 통하는 영역.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어떤 관할 영역, 이 법이 법 관할 분류입니다라고 뜻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벨리딕션은 뭐냐면요. 벨리는 작별 인사랍니다. 모래사장이 안녕 잘가 되어있죠. 그렇게 잘가 이렇게 인사하는 걸 벨리딕션입니다. 딕션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여신 메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혜의 여신 메티스.
이게 제우스가 최초로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 메티스고, 메티스의 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나죠. 아테나 여신. 그래서 제우스가 가장 아꼈던 신이 자식 중에 아테나에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나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신화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뭐 재밌는 부분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화니까요. 자, 메티스는 아테네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제우스의 첫사랑이에요. 메티스가 똑똑하다는 뜻이, 그 자체가 메티스가. 낳은 아들이 신의 제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가이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가이아는 제우스의 할머니 쯤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임신 중에, 중에 이제 메티스하고 동물 변신 게임을 해서, 예, 파리로 이렇게 메티스가 딱 변했을 때, 메티스 집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테나가 머리 속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데, 옛날엔 다 믿었대요, 이렇게. 어벤지. 자, 어벤져스 아시죠? 예, 복수. 자, 어벤지는 복수를 하는데, 약 일명이 좋은 복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예, 복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벤지인데, 이 어벤지 단어가 아니라 주리스디스로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어벤지는 복수하다는 것인데, 원래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전체 지구인을, 예를 들어서 이제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벤져스들, 그죠? 캡틴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죠. 아이언맨, 그다음에 이제 토르 뭐 이런, 예? 영웅들이 지구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외계인들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그걸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복수하는 사람이죠. 그런 복수고요. 리벤지는 복수가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둘다 복수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벤져스, 어벤지는 동사로 많이 사용되고, 리벤지는 주로 명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복수하다는 어벤지는 정의의 목적으로, 공공의 적을 보라는 거고요. 리벤지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거의 마지막 단어 같은데요. DT는 짤막한 노래입니다. 이것도 말을 하는 거죠, 노래. 이게 DT는 이렇게 한마디가 지금 하나밖에, 요, 요 하나, 두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짤막한 마디를 DT라고 합니다. DT. 아시겠죠? 이거는 뭐, 노래가 이제 아홉 명의 뮤즈, 제우스의 딸들입니다. 그 음악이 생긴 게, 뮤즈는 이제 뮤직의 어원이기도 하죠. 뮤지컬, 이런, 예? 어원이기도 하고요. 뮤즈라고 합니다. 그 최고의 찬사가 가수들이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최고의 찬사가 뮤즈죠, 뮤즈. 뮤즈는 신이거든요. 노래의 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짤막한 노래를 하는 걸 DT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냥, 예, 이야기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즈의 아홉 명, 이렇게, 뮤즈로 시작하는 뮤즈풀, 뮤즘, 뮤지엄, 여러분들, 박물관. 이 박물관도 원래 뮤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뮤즈, 즐겁게 하는 거죠. 이렇게, 뮤지컬. 그렇다, 뮤지션. 이런 단어들이 좀더 뮤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이렇게 뮤즈라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뮤즈가 신, 음악의 신들이구나. 아홉 명의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즈도 요 제우스와 르네모신 내가 세 번째, 좋아했던 사람 세 번째인데, 그 르네모신하고 사이에 난 아홉 명의 여신을 뮤즈다, 뮤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딕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약한 30페이지 걸쳐서 제가 딕트에 대해서 이야기 위주로 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른 또 어원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